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만든 모션 그래픽을 보고 아쉽고 허전하고 허접하고 별로고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요, 다음날 다시 봤을 때 시기 옵니다. 팩트는 원래 그래.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모션감을 올리기 위한 애니메이팅 스킬, 뻔하지 않은 방법을 오늘 조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코방입니다. 자, 오늘은 모션 그래픽 중에서도 정확히 움직임을 바탕으로 모션감이나 완성도를 올리는 방법만 알려드릴 건데요. 자, 크게 다섯 가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두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뭐 유료 클래스급이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건 사실 모션감이 기본이죠. 모션에 텐션을 다뤄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저는 보통 이제 밸류 그래프를 활용을 합니다.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무브라는 텍스트가 올라오는 모션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정적이고 딱딱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U 버튼 눌러서 이렇게 키프레임에서 그래프 에디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면 에디트 밸류 그래프가 있어요. 이 고유의 수치를 뜻합니다. F9 눌러주시고요. 포지션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 X와 Y가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퍼레이트 디멘션으로 분리를 시켜주고요. 자, 저는 Y축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조절해야 되는데 Shift 버튼 눌러서 자, 경사를 가파르게 만들어주면요, 모션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다가 급격한 속도, 그리고 다시 천천히 마무리되는 그런 모션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텍스트가 굉장히 쫀득하게 올라오죠? 딱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럼 두 번째 팁은요, 분할입니다. 자, 이 분할은요 정말 기본적인데 많은 분들이 배제를 해요. 이 모션을 표현함에 있어서 단일 오브젝트에만 애니메이션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하나하나 쪼개면 쪼갤수록 여러분들의 모션감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무브, 자, 글자를 그냥 하나하나씩 쪼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키프레임을 뒤로 밀어주면은 어때요? 정말 단순하지만 이렇게 쪼갬으로써 훨씬 더 이 모션감 그리고 완성도가 올라간 느낌이 들죠. 자, 여기에서 사실 저는 한 번 더 쪼개고 싶은데 사실 쪼갤 만한 거리가 없죠. 그래서 한글로 예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쪼개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총 레이어가 다섯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한다, 진짜 나는 고수가 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뭐가 달라졌는지, 글자가 생성되는 애니메이션까지 하나 더 이렇게 싹 틀어주면은 훨씬 더 모션의 완성도와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프링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모션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튀어나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 띠용 이런 느낌인 거예요. 띠용. 그래서 앞부분은 애니메이션의 타이밍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게 띠용 이런 느낌. 그래서 스프링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때요? 모션이 훨씬 더 재밌어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승급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자, 여기에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좌우로 약간 찌그러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치는요, 자, 여기에 있는 와프라는 이펙트에 스퀴즈라는 스타일로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 텍스트가 이렇게 좁았다가 다시 뚱뚱해졌다가 다시 좁았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프링은요, 사실 약간 액체가 있는 애니메이션에 활용하기 좋아요.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운스입니다. 이 바운스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튕길 때 모션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여주는 건데, 실제로 공 같은 걸 가져와서 직접 튕겨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보면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느껴지죠, 이 튕겨오르는 이 느낌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아와서 오브젝트에 튕겨서 이렇게 제 자리를 찾아가는 모션인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사실 뭐 어색하진 않죠. 엄청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아쉽거든요. 뭔가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바운스에서 사실 중요한 건요, 떨어지기 직전에, 딱 부딪히기 직전에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다시 튕겨 오를 때도 빠르고요, 그리고 공중에서 최고점에 올라가 있을 때 가장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해주면은 정말 전문가가 같은 그러한 느낌의 모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O자 그래프 에디터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스피드 그래프로 작업을 합니다. 자, 왜 스피드냐면 그냥 그러고 싶었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스피드로 조절하는 게 좋은 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밸류 그래프로 하면 이 위치들도 조금씩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스피드 그래프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 최고점일 때를 조금 더 속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속도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채공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더 내려주면은 이 높은 위치에서 속도가 많이 느려지겠죠. 이런 느낌.
자, 그리고 나서 튕긴 다음에 이 공중 상태에서도 조금 이렇게 내려주면은 어때요 지금? 느낌이 팅팅팅 이렇게 공중에 채공해 있는 이 상태에서 속도가 느려지니까 훨씬 더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기존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재미있는 느낌이 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면 솔직히 약하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튕길 때 약간 이 텍스트가 작용 반작용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뜻은 이렇게 튕겼을 때 이 M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왼쪽으로 튕기고요, 이 V자도 딱 부딪히는 순간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자, 이자를 또 부딪히죠. 그러면 이 이자도 포지션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전부 주면은 이런 느낌 훨씬 더 재밌죠. 그래서 조금 이걸 디테일하게 만져본다면요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어때요? 훨씬 더 재밌어졌죠. 이렇게 주변 요소들이 부딪히면서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근데 진짜 한 단계 더 승급을 하고 싶다, 레벨업 하고 싶다면 약간의 이펙트 소스를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튕기는 느낌. 자, 한 번 더 올리고 싶다 밀도를, 그러면 이렇게 반짝거리는 느낌까지 넣어주면서, 네, 마지막에 텍스트까지 모이게 만들어주면은 완벽한 모션감이 가득 차있는 그런 애니메이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처음과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완성도가 올라갔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리듬입니다. 자,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이런 딱딱한 느낌으로 토글 홀드 키프레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자, 정박으로 움직이죠. 그냥 딱딱딱딱딱. 굉장히 재미없죠. 근데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뭐 배웠어요? 강약 중강약 배웠잖아요. 지금 모션은 그냥 중중중중중인데 여기에서 약간 어떤 모션은 강하고 어떤 모션은 좀 풀어주고 리듬감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전부 다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 이자가 돌아올 때에는 이렇게 느슨한 움직임을 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V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공간을 조금 늘려서 느슨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조절을 해서 어때요? 훨씬 더 재밌죠. 그냥 이 뒷부분만 약간의 느슨함을 만들어 줬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모션이 처음에는 강하다가 약하게 만들어지는 느낌. 자, 여기에서 끝이냐? 아니죠. 한 번 더 레벨업을 시켜 본다면 이런 느낌으로, 네, 분할과 리듬감을 통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분할되는 효과도 좋고요, 텍스트들을 도형과 함께 쪼개주면서 완성도를 높였죠. 텍스트 모션을 이렇게만 만들어줘도요 클라이언트 분들, 뭐 팀장님들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모션 블러가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활용되는 모션 블러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조금씩 다른 게 느껴지시죠? 지금 이 O자의 경우는요 일반적인 모션 블러를 입혔고요, 이렇게 두 개의 기본적으로 블러가 생기는 움직임의 세기에 따라서.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V자는요 에코 이펙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에코는 잔상을 만들어주는 이펙트예요. 이 에코 이펙트로 움직임이 있을 때 속도가 빨라질 때 잔상이 남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이렇게 쪼개서 쉐입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제가 강제적으로 늘린 겁니다. 이 포인트를요. 뭔가 스트레치 느낌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임에 약간 잔상이 남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레일이 있습니다. 트레일은요 지금 M자가 돌아서 들어오죠. 꼬리가 달린 느낌처럼, 길다란 잔상 느낌처럼 이런 식으로 속도감이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큰 텍스트보다는 굉장히 작은 도형 같은 요소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돈 굳었죠? 자, 사실 지금까지 알려드린 팁과 그리고 또 모션감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은요 제가 하는 클래스 101 강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클래스가 있는데요, 중국 마스터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지금 같은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클래스 101 얘기는 안 넣으려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어차피 제 클래스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